안녕하십니까. 한문 서예 강사 청운 이대석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서예의 기초적인 서예의 자세, 또 붙잡는 지필법, 또 여러 가지 줄곧기랄지, 사선 걷기랄지, 절과 핵,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운필법을 배웠고요. 기초의 마지막 단계인 오늘은 길령자를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길령자를 통해서 한자 서예의 기본적인 점과 핵을 8가지 운필법으로서 설명한 것입니다. 금경에 보면은 영자 8법의 근원은 예세에서 출발하였으며, 전환시대의 장지, 또 유시대 때 종요, 또 동진시대 때 왕이지 등이 이런 분들이 이걸 전수해서 많은 글씨에 응용하였다고 합니다. 서예 학습의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서 분명하게 알지 않으면 서예를 이룰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수나라 시대 때 지영선사는 당나라 시대 때 우세남에게 이 영자팔법을 전수하였으며, 이때 영자팔법은 세상에 널리 퍼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 영자팔법은 초학자들에게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해석의 기초를 이루는 것이며, 또 운필법의 요지를 터득할 수 있는 이 비법이기도 합니다. 영차팔법을 실제 몸으로 터득하셔서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만들어야 됩니다. 그럼 이 영차팔법을 핵 하나하나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핵, 점입니다. 점. 영차팔법에서는 측핵이라고 합니다. 측핵. 이 측핵은 어떠한 형태냐면, 큰 돌이 굴러와서 옆으로 비스듬히 있는 형태. 또 큰 돌을, 큰 바위를 얇은 유리에 가만히 살짝 올려놓는 핵. 이것을 측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 두 번째, 늑입니다. 늑. 이 늑자는 굴레 늑자입니다. 가로긋기 핵, 늑. 이 핵은 어느 형태냐면은, 말을 타고 가다가, 말꽃비를 탔고 말을 타고 가다가 달리다가 갑자기 낭떠러지를 만나는 겁니다. 낭떠러지. 갑자기 말을 타고 가다가 이 낭떠러지를 만나는 거예요. 아니, 낭떠러 갑자기 나타나니까 딱 급작이 멈췄겠죠. 멈췄는데 그 추진력에 의해서 한 발짝 나가가지고 멈추는 핵입니다. 이게. 그걸 늑핵이라고 합니다. 다음은 세 번째. 우리는 흔히 세로핵이라고 하지요. 여기서는 노핵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활을 멀리 쏘기 위해서 활시위를 이렇게 잡아당기죠. 딱 당겨가지고 위에서부터 딱 어떤 목표물을 정중하기 위해서 위에서부터 딱 내려올 때, 활시위를 딱 당기고 위에서부터 딱 내려오는 핵, 이걸 갖다가 노핵이라고 합니다. 네 번째 핵, 이것은 띨적자입니다. 띨적자. 달릴 줄 알고 꽁
육공척자하고 합성한데요. 이 세, 공, 이게 팔짝팔짝, 이게 짧죠, 이 핵이. 팔짝팔짝 뛰다가 갑자기 뛰어 오르는 핵. 붓이 약간 여기서 머물죠. 머물다가 위에로 비치지 않습니까? 이게 갈고리입니다. 적해. 새들이, 꽁이 그 자리에서 퍼짝퍼짝 뛰다가 빠르게 위에로 올라가는 핵. 이것을 영자팔법에서는 갈고리, 적핵이라고 합니다. 다음 다섯 번째, 책. 우리는 치킴이라고 많이 하지요. 이게 책자인데 우리가 말꽃비를 딱 잡고 말을 타고 갈 적에 가자, 말 보고 가자고 채찍을 칠라고 할 때, 칠라고 하는 이 모습, 채찍으로 말을 때리는 모습, 이런 핵, 이걸 그래서 여기서는 책기라고 합니다. 우리가 이 채찍이, 채찍. 말을 달려가기 위해서 살아가는 그 말을 때리듯이 채찍을 들어 올리는 핵,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 핵, 삐침이라고 하지요. 우리는 삐침, 삐친 핵에, 이게 약자는 노략질 약자입니다. 노략질 약. 핵의 모양으로 봐서는 우리가 칼을 쓰시시 쉬어가는 것 같지만은 이건 아니고요. 어떤 잠자는 사람의 주머니에서 뭔가 훔치듯 빼내듯이 아무도 모르게, 지도 새도 모르게 살금살금 다가가서 훔치는, 뽑아내는 그런 동작의 핵입니다.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짧은 삐침이라고 하지요. 짧은 삐침. 여기서는 쪼울 탁자입니다. 탁핵이라고 하지요. 예. 우리가 글씨 쓸 때 이런 자는 좀 스트레스가 풀리는 동작입니다. 아무 그렇증 없이 빨리 탁, 기본적으로 탁 하니까. 좀 빨른 핵이에요, 빨른 핵. 새가 모기를 쫓듯이 이렇게 빨리빨리 모기를 쫓지 않습니까? 그런 핵입니다. 예. 그 다음에, 여덟 번째, 마지막 핵. 이것은 책을 펼친다는 것이다. 책자. 우리가 이제 돌이나 나무가 갑자기 낭떠러지에서 떨어졌는데, 떨어져서 평지를 만나서 툭 한번 치고 돌이 떼굴떼굴 굴러가는 행위입니다. 돌이나 나무가 언덕 위에서 툭 떨어져가지고 평지를 만나서 옆으로 굴러가는 핵, 이렇게 인식을 하면 됩니다. 이렇게 영자팔법은 동작인 것입니다. 동작. 이 여덟 가지 동작을 알아봤는데
필법의 기초 여덟 가지. 이 영자, 길영자, 한자에 모든 글자의 서법이 갖추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서예의 기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영자 필법은, 영자는, 길영자는 처음 시작이 아니고 끝나는 거다. 이 영자를 배우면 이 기초는 끝나는 겁니다. 이 영자를 마스터하고 했다면 모든 어떤 책이든지 법책이든지 체보이든지 보고 혼자 쓸 수 있어야 합니다. 쓸 수 있어야 하고 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좀 어렵겠죠. 부단한 노력을 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를 해내야 합니다. 그러면 제가 길영자를 한번 써보겠습니다. 길영자 쓰기 전에 붙잡는 법을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붓은 가운데 중앙을 잡습니다. 엄지와 중지를 마주 잡고 식지는 그 위에다 살짝 대고 이 네 번째 손가락 무명지는 손톱과 살 사이 여기다 필간에 대고 네 번째 무명지는 약지는 끝에다 받쳐줍니다. 자, 팔꿈치는 몸에서 뛰고 손바닥은 계란 하나 들어갈 정도로 비우고 팔 이 손바닥은 내 가슴 쪽으로 얘기한 듯이 이렇게 자세를 갖춰야 됩니다. 자, 한번 이렇게 길영체를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내리긋기 중봉 잡고 중봉이 안 잡혔으면 좌우로 흔들어서 완전히 중봉을 잡고 그대로 움필합니다. 그 다음에 갈고리 예. 삐침 탁핵, 짧은 핏짐, 파임,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한번 방향전환, 중복이 잡혔으면 붓을 슬그머니 틉니다. 예, 이게 길영자입니다. 자, 다시 한번요. 붓을 놓고 가로에 자 방향전환해서 중봉 찾고 그대로 움필합니다. 약간 빼서 그대로 붓을 모아주고요. 찍힘 여기서 방향전환 다시 한번 방향전환 그 붓을 중복을 잡아서 그대로 붓을 빼줍니다. 자, 다시 한번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방향전환해서 중봉을 잡고 그대로 움필해서 그대로 약간 채서 치킴
예. 자, 천천히 다시 한번 써보겠습니다. 자, 붓을 놓고요. 자, 가루 굽기. 자, 붓을 놓고 방향 제한해서 중봉 잡고 그대로 온필. 여기서 치킨. 파임은 방향 제한. 또 다시 한번 방향 제한해서 붓을 모아서 이렇게 뽑니다. 예. 저도 그 서예 공부를 할 적에 이 선생님께서 뭐 300자 하루에 길령자를 300자 써야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실제 뭐 300자까지는 저도 못 썼고요. 한 100자 정도를 하루에 매일 썼던 기억은 납니다. 이 뭐니 해도 본인이 많이 노력을 해야 돼요. 자. 짧은 비침, 파임. 파임, 여기서는 붓을 완전히 방향 제한해서 다시 한번 방향 제한해서 붓을 살짝 모아주면 파임이 됩니다. 예, 다시 한번 할게요. 붓을 놓고 가루 굽기, 세로 굽기 방향 제한해서 그대로 붓 모아서 중앙을 모아서 중봉으로 움필. 여기서는 약간 안으로 붓을 안으로 모아서 그대로 뽑아주고. 예. 짧은 빗짐. 짧은 빗짐 약간 빨리. 파임. 다시. 예. 예, 다시 한번 길령자를 천천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처음에 측핵이죠. 그 다음에 늑핵, 가라굽기, 붓을 방향 제한해서 중봉 잡고 그대로 운필. 여기서 붓을 모아서 살짝 갈고리. 예. 그 다음에 세 번째 노핵. 삐침. 약핵. 탁핵. 빨리. 파임. 다시 한번 또 쓰겠습니다. 자, 붓을 놓고
예. 이것이 질병자인데요.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게, 이 삼각이 됩니다. 삼각형. 삼각형 모양의 글씨가 나와야 돼요. 이 삼각형 변화가 되고, 여기는 좀 넉넉하니, 공간을 넉넉한 역을 띄워주고, 여기도 이 길이가 맞아야 돼요. 이 길이하고 이 길이하고. 이렇게 글씨를 쓰십시오.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이게 삼각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삼각형이. 삼각형이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가. 반드시 하고. 이 길이, 여기를 간격을 좀 높게 하고, 딱 붙으면, 좀 답답하거든요. 여기 간격을 좀 두고, 이 핵하고, 이 핵은 수평이 되게. 여기는 삼각형으로. 이런 모형이 나와야 됩니다. 예, 한자를 쓰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렸는데 이런 데 중점을 두고 여기 간격을 준다, 여기 간격을 준다, 여기는 좀 삼각형으로 쓴다. 이 간격, 예. 지금 제가 말씀드린 여기에다 주의를 주고 천천히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 길령자를 응용해서 제가 천자문을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해게 되겠죠? 파임이 되겠죠? 이렇게 영자를 응용해서 제가 천자문을 쓰고 있는 겁니다. 다음 갈지자. 좀 약간 두껍게. 여기서 방향전환. 여기서 완전히 방향전환.
다음에 거물현자 자 가루굽기 여기 배서 붓을 놓고 방향 지정해서 중봉으로 쭉 갑니다. 여기서 방향 지정해서 움필해서 붓을 거두고 꺾고 여기 배서 방향 지정해서 다음에는 누르왕자 자 여기 배서 놓고 방향제한해서 놓고 자 중봉 잡고 내리긋고 스피라고 여기 배서 놓고 방향제한해서 중봉 잡고 움필합니다. 여기서 붓을 수필 힘줘서 이렇게 찍고 그 다음에 지부자 이 점은 약간 크게 힘있게 놓으십시오. 여기 배에서 중풍 잡고 여기서는 완전히 방향제단 붙먹고 이제 중봉 잡아서 내려붙고 갈고리 그 다음에 지부자 완전 방향전환 거치랑 널브롱자 여기 배에서 붓 놓고 방향 재단해서 붓을 놓고 움필해서 해봉 그 다음에 거치랑자 완전히 해봉 방향전해 우 자, 방향전에서 움필해서 해봉. 이제 만들고, 그 다음에, 여기서 두 번 방향전 해줘야 돼요. 한번 해주고, 또
또 다시 한번 여기서는 삐치도 되고 여기서 머물러도 되고. 예. 오늘 이렇게 이제 길령자를 써봤는데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 서예의 기본 단계인 자세, 또 붙잡는 법, 지필 법, 그 다음에 각종 출국기를 통해서 운필법, 여러 가지 기초 단계를 거쳐서 오늘은 마지막 단계인 길령자를 공부했습니다. 이제는 길령자를 완전 마스터해서 자기 것으로 소화해서 어떠한 법첩이라든지 어떠한 체본이라든지 또 행서 쓰기, 예서 쓰기, 해서 쓰기, 어떠한 서체의 글씨를 쓰더라도 어려움 없이 겁 없이 쓸 줄 알아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까지는 참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럴 때는 이 다음 대면 수업 때랄지 아니면 개인적으로 저한테 문의를 주신다든지 이렇게 해서 꾸준한 공부를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서예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많이 보고 또 많이 써보고 이렇게 해야만이 자기가 보이지 않는 서예 세계를 걸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앞으로는 어떠한 여기서 그 이제 기초적인 단계를 마치고 이 다음 시간에는 어떤 이제 문장을 쓰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